막 이렇게 하면 한 1, 2분 이때 시작할게요. 네. 자, 들어오셨다 누군가가. 40분, 40분이 들어오셨어요. 177분, 300, 380, 800, 오, 1000, 1000명. 1100, 1300, 1000 얼마. 50초쯤만 이따가 녹음해서 갈게요. 네. 그럼 지금 그냥 두 분 한번 인사만 해주실 수 있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가슴의 영재입니다. 일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녹음 장면 이렇게 생중계만 하는 거니까. 네. 목소리도 양해. 나가시는 거 알죠, 작가님 목소리도? 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가면 되냐면 있는 솔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솔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다음에 OX로 다 OX로 다 파는 데부터 이제 영재 씨가 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네, 녹음 들어갈게요. 재미로 꼰대 테스트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듣고 있는 솔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네, 듣고 있는 우리 솔메 여러분들 다 같이 꼰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일락 씨가 한번 쭉쭉 읊어주세요. 네, 일단 O인지 X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자, 달디도. 네. 자, 1번 확실한 퇴근보다 높은 연봉이 좋다. 자, 자, 2번 후배들에게 나도 쿨하다라고 어필한다. 자, 빨리 동그라미 해. 자, 3번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아는 게 많고 지혜가 쌓이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 자, 4번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하지만 막상 상대가 진짜 솔직하면 기분 상한다. 자, 5번 회식이 있는 경우 참여하는 게 좋다 라고 후배에게 이야기한다. 자, 6번 휴가는 가더라도 톡방에 답은 해야 한다. 오케이. 자, 7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야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자, 8번 회사 생활은 자유보다 책임감이 우선이다. 자, 그리고 9번 후배나 동료의 옷차림이 너무 개방적이거나 튀면 마음에 좀 안 든다. 10번 마지막입니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좀 거슬린다. 나보다 늦게 와? 오케이, 오케이. 나보다 늦게 와? 나보다 늦게 와?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네. 10개 문항 중에 5가 몇 개 나오셨나요, 일락 씨는? 저요? 네. 저는 읽느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저도 한 4, 5개 나온 것 같은데요? 오, 저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5개가 나왔습니다. 5개. 네. 자, 일단 결과도 하나 알려주세요. 자. 결과 바로 발표해 드릴게요. 네. 5가 1개에서 3개에 나왔다면 파워 MZ 세대. 요건 이제 꼰대 아니라는 거죠. 자, 4개에서 5개 정도, 우리네요. 아. 이 정도 나왔다면 서러운 낀 세대. 낀 세대. 아, 낀 세대. 네. 6개에서 8개까지는 빼박 꼰대. 네, 요건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5가 9개에서 10개다. 이거는 상꼰대 분들 그냥 꼰대 그 자체라는 거죠. 네, 상꼰대. 이건 아니,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딱 4개, 5개가 나왔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밑에서 치고 위에서도 치고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애매해. 막 애매해요. 네. 마음은 MZ인데 네. 이게 내가 그렇게 네.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약간, 실제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몸도 그렇게 잘 안 되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친친 불감아 슬슬 끌어오르고 있고요.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기 전에요. 그리고 아 저희가 지금 녹음 장면을 친친 인별그램 라이브로 켰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녹음 중인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시냐면 1643분? 네. 이 보고 계시네요. 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근데 그 진짜 그 찜질방 불가마처럼 네. 그 양머리도 하고 네, 뭐 식혜랑 네, 식혜도 있고 맥반석 계란도 있고. 네. 그래서 아까 키자마자 많은 분들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싶었는데 네 이거 뭐야 하고 왔다가 네, 네. 네. 라팔님도 이미 아 뭐야 찜질방 컨셉인가요? 네 맞습니다. 프롬투코코님이 아니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건데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일단 방송 제대로 나갈 때 한번 네. 다시 봐주세요. 저희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댓글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어요? 댓글이요? 몇... 네네네. 한번 다시 마이크 한번 다시 올릴게요. 아, 그럼 이걸 좀 가져와도 될까요? 네. 다시 마이크 올리겠습니다. 네. 프롬이 있어요? 네. 댓글로는 어? 아, 저 댓글 다시 읽어달라는 건가요? 네네네네. 네. 어, 라팔님이 악 뭐야 찜질방 컨셉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저희가 양갈래도 하고요, 식혜도 네, 있고 네. 맥반석도 먹고 있습니다. 그 요즘 찜질방도 이 양머리 하나요? 요즘에 저도 안 가봐가지고 요즘 뭐, 예. 이러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몰라. 요즘은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안 할 것 같아요. 이러고 네. 있으면 저 사람 뭐지 싶을 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합니다. 네. 프롬 투코코님도 아니 뭐 하시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기분 좀 내봤어요. 네 옛날엔 이랬어요. 예. 저희 옛날에 이렇게 맥반석도 먹고 맞아요. 네. 맛있게 놀았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저희 라방 끄도록 할게요. 잠깐 보여드리려고 켰는데 이제 일락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달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이제 나가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진짜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 안녕 고마워요 안녕 끊도록 하겠습니다.